저주받은 동물원 준호원리를 아십니까? 감염된 동물들을 피해 열쇠를 찾아 동물들을 막는 게임인데 요즘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런 준호말리에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확인해볼까요? 여기는 준호말리.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토끼부터 시작해서 동물원 관리사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죠. 여기는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시며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검정색의 큰 눈과 웃고 있는 입, 흰색 피부입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블루오라라는 것에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띠는 건데요. 그럼 이 블루오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그 시작은 제작자의 유튜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준호말리가 게임으로 나오기 전 제작자는 쇼츠로 이 세계관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우린 이 영상으로 블루오라의 시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영상, 웃는 고양이 영상이죠. 안개가 낀 어두운 주차장, 웃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바라보지만 이내 뒤를 돌아 가버리죠. 다음도 똑같은 고양이가 나오느니 뒤에 거대한 고양이가 뒤이어 나오며 주인공을 공격하고 끝나는 이 영상. 이것이 제작자가 올린 블루오라의 첫 번째 영상이고 준호말리에 나오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나오는 영상이죠. 우린 이 영상을 통해서 블루오라의 첫 감염은 고양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블루오라의 특성에 대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거대한 개체와 나오지 않는 고양이는 인간을 무심하게 지나치지만 거대한 개체와 같이 나오는 고양이는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돌진하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준호말리에서도 같은 모습을 띠는데요. 거대한 개체와 같이 있는 동물들은 인간을 공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개체들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거대한 동물들 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형 개체들이 인간에게 전부 상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도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 건드리면 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가장 큰 예시로 원숭이가 있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형 개체들은 인간을 무시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개체들과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 개체는 인간을 싫어한다. 두 번째, 소형 개체는 거대 개체의 말을 들어야 한다. Or, 거대 개체가 소형 개체를 지배한다. 제가 이 추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웃는 고양이 영상입니다. 주인공을 보고서 굉장히 신나하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 고양이에게 밥을 줍니다. 하지만 뒤에서 거대 객체가 나타나자 모습이 변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들죠.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인간과 눈사람을 만들며 하호 웃고 있는 고양이를 먹어버리는 또 다른 고양이들. 이로써 거대한 동물 블루오라는 거의 무조건 인간을 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물들은 인간과 눈사람을 만들고 밥도 먹으며 친하게 지내죠. 이것으로 수영 개체는 얌전하나 인간을 싫어하는 거대 개체가 나타나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들에게도 계급이 있고 이를 어기거나 한다면 벌을 받는다는 거겠죠? 예시로 인간과 가깝게 지내면 먹힌다든지 말이죠. 여기까지 블루오라의 시작과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작자가 올린 영상 중 하나입니다. 깊은 숲속 한 오두막, 날이 어두워지며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뉴스, 라디오에서도 이를 다루죠. 집안 곳곳을 비춰주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동시에 천둥뱅개가 치며 괴생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동그란 두 눈과 이를 가진 마치 인간처럼 생긴 괴물이죠. 뒤이어 소리를 치고 다른 생물들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연못에서, 하나는 숲풀 사이에서. 머리와 다리가 합쳐진 이상한 생물도 있고, 우리에겐 익숙한 웃는 고양이도 보입니다.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생쥐도 등장을 하고요. 이들은 전부 한 곳으로 모여 주인공이 혼자 있는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이내 불이 꺼지고 악몽이 시작되죠. TV를 켜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창문 바깥으로 괴생명체들의 눈치챈 주인공은 방으로 오려가려다 이상함을 느끼고 창문을 살핍니다. 열지 않은 문이 열리고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곳엔 아까 연못에서 나오고 있었던 그 괴물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괴생명체도 등장하고 주인공은 황급히 위쪽으로 도망갑니다. 익숙한 웃는 고양이가 보이고 뒤이어 다른 생물들도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거의 먹힐 뻔했던 주인공은 방 안으로 들어와 애써 이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죠. 침대 위로 올라가 커튼을 치고 잠에 들려고 하는 순간 불이 꺼지면서 그것들이 나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주노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신 점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네, 주노말리에서도 비 오는 날이 있고 전기가 꺼지게 되면 그대로 죽어버리죠. 이것은 제약자 영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불이 꺼지면 무언가 나타난다. 심지어 제약자 이름까지 Lights are off. 불이 꺼졌어. 무튼 이건 그냥 가볍게 넘겨주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을 봅시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여기 나오는 몬스터들입니다. 익숙한 스마일캣부터 처음 보는 녀석들까지 다양한데요. 이 몬스터들은 전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블루모라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동료라고 생각하며 소통도 가능하고 집단으로 다니기도 하죠. 여기 나오는 몬스터들, 즉 이 영상에 나오는 몬스터들은 전부 다음 챕터 혹은 이후 시리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이 두 마리는 확률이 더 높은데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검정색과 공룡처럼 생긴 이 빨간 눈의 친구, 붉은 눈의 검은 점박이를 가진 이것은 변신을 하기도 하는 객체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면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몸이 커지고 마그마처럼 변화하죠.
또 다른 몬스터는 사람처럼 생겼고 흰색 눈에 흰색 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모라드 중에서 가장 거대하죠. 참고로 둘 다 스마일캣과 같이 등장한 적이 있는 객체들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스마일캣과 레드 아이 리키의 모험이라고 적힌 이 영상은 스마일 고양이와 리키가 다 같이 뛰어다니며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상 속에서 봤었던 가장 거대한 블룸 오라가 등장하죠. 이 블룸 오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단 검은 인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마리가 다음 챕터에 등장할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세 명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서로를 털지도 않고 같이 모험을 떠나는 듯 보입니다. 물론 마지막 그 장면은 조금 수상하긴 한데 어쨌든 털진 않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네티즌들이 이 두 마리가 나올 거야! 라고 추측을 하면서 뇌피셜을 막 난발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친구들 외에도 한 마리가 더 있는데요. 주노말리엔 아쿠아리움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아쿠아리움엔 거대한 물고기가 있죠. 그리고 이 물고기도 영상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영상.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인간의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는 되어 보이는 이 물고기가 나타나고 그 물고기와 똑같이 생긴 객체가 인간을 잡아먹는 것으로 끝나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이 물고기와 함께 등장한 또 다른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거대 물고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블룸 오라들 보면 볼수록 뭔가 생각나는 비주얼 아닌가요? 네, 좀 스마일링 크리터스들이 생각나는데요. 아, 잠깐. 그러면 파피 플레이 타임이 얘네를 표절한 건가? 아려라. 여러분, 오늘의 주노말리 세계관 정리와 블루모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랴바랴바!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